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 날짜를 미뤘습니다.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인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이른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불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김기태 기자입니다. 후보 등록 마감일 직전까지 원내대표 도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. 모레로 정했던 경선일을 9일로 미뤘습니다.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.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출마 선언도 안 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이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이 당내 반대 목소리만 갈수록 커졌습니다. 가장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였다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. 패배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보다는 벌을 받아야 할 분이다. 악역을 자처하겠다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것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 선언하는 것. 배현진 의원 등 친윤계까지 반대에 가세하자 이 의원이 불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에서 나왔는데 이 의원은 출마와 불출마를 공개 언급하는 건 주제넘은 일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. 여당 원내대표는 192석 거대 야권을 상대하며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 정국에서 이탈표 단속까지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친윤계 일각에선 다들 원내대표를 맡으려 하지 않는데 대안도 없이 친윤이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대안 부재론을 제기합니다.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